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김태수라고 합니다. 저는 환경공학과를 전공하고 있어서 졸업 조건을 맞추기 위함과 동시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수질환경기사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1회차 만에 합격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고 합격하게끔 해주신 고경민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필기시험은 기출문제와 비슷한 아이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들이 통과할 점수라면 문제없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필터평은 난이도와 기출문제들에 비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유형이 역시나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산문제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산과 서술형의 비율이 1대1 정도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기는 출제되는 유형이 총인으로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실험 준비와 연습이 정말로 편했습니다. 그리고 구두시험도 이번이 2회차라서 정보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필기에서 정리가 잘된 강의를 들었고, 필기에 출제 과목이 정해져 있었으며, 그리고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이 있다면, 필기는 배우락에서 제공하는 교재라 고경민 선생님의 강의를 토대로 이런 식으로 강의 내용을 한번 싹 정리를 한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반복학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두시험 준비는 시류의 보존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종이 한 장에 시류별 보존 기관, 보존 용기, 전처리 등을 한 번에 정리해서 며칠 보면서 반복하고 빈종이에 똑같이 적어보다 보니까 금방 다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타평은 기출문제만 13개년치 정도 풀고선 응시하였더니 무난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업평은 시료 제조 순서를 반복해서 적어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료 제조 순서를 간단하게 나타내고, 실험 순서 또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으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험 연습은 딱한번 해보았는데요. 이한 번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무게를 재야 되는지, 비핵화에 담는 게 편한지, 시약 제조를 할때 어떤 게 편한 방법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역시 수질환경기사라면 당연히 고경민 선생님일 겁니다. 다른 특징 없이도 충분히 정리가 잘된 강의 내용으로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나올 때마다 다시 정리를 해주셨고, 외우기 어려운 부분도 표를 통해 정리해서 외우기 쉽게끔 해주신 부분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경민 선생님 덕분에 시간도 많이 아끼고 단기간에 합격이라는 좋은 성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리고, 저만 알고 지내긴 아까운 강의니까 주변에 수질환경기사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꼭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기간이 몇 달이나 되다 보니까 도중에 긴장감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으로 버텨보시는 건 어떤지 한번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이 많고 어려운 내용을 몇 달이나 더 공부를 할 수는 없겠다. 이번에 꼭 합격해서 시간도 아끼고 자격증도 취득을 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힘드신 만큼 더 버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필기 합격 후에 느슨해진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열심히 하시고 필기를 합격한 보상으로 잠시는 쉬어주시고, 한 2주, 딱 2주만 타이트하게 기출문제 위주로 푸셔도 필타평 합격하기 충분한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답 이후에 작업형 준비는 한 5일 이상, 일주일 정도 했을 때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먼저 접수를 하실 때 텀을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꼭 성공하시고 좋은 점수로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